예,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과 루비에서 우리가 사칙 연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여러 가지 연산들을 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금 배울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사칙 연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산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더 프로그래밍적으로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한 것일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수학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내용도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볼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프로그래밍의 문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 이해하려고 크게 노력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자, 제가 화면을 이렇게 분리를 해봤는데요. 자, 어떻게 화면을 분할해서 쓸 거냐면, 자, 여기 있는 이 화면은 파이썬의 코드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 있는 화면은 루비의 코드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것은, 예, 이 위에 있는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실행해 볼 화면을 제가 이렇게 분할해서, 화면에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이 비교하면서 같이 한번 보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 화면에는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넣을 건데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수학적인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칙 연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 import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import는 뭔가를 가져온다는 뜻이고 수학적인 작업을 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 몰라도 됩니다. 예, 요거 그냥 장식으로 그냥 넘기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루비에서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특별히 뭘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볼 거는 올림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즉, 어떤 숫자, 예를 들면 2.2라고 하는 숫자에 올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3이 되죠. 3. 여기에 있는 소수점을 떼버리면서 바로 그 위에 있는 소수점이 없는 숫자인 3이 되는 그런 연산을 여러분이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즉, math.cl이라고 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여기에 있는 이 cl이라고 하는 요것은 영어로는 뭐 올림이란 뜻도 있지만 천정이란 뜻이에요. cl이. 즉, 여기 있는 이 숫자를 위쪽으로 올린다. 천정에 붙인다는 뜻이니까 예, 3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해서 이것은 바로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숫자를 올린다. 그 결과는 3이니까 이거 전체가 이 실행하고 나면 3이 돼요. 그러면 그 3을 우리가 화면에 출력하고 싶으면 이 앞에다가 프린트를 붙여주시면 되죠. 이렇게요. 화면이 넘어가 버렸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루비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2.2라고 하는 저 숫자 뒤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왼쪽에 있는 파이썬 코드와 똑같은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즉, 2.2를 올림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것을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거를 다시 프린트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 루비에서는 프린트를 하면 줄바꿈이 안 되기 때문에 대신에 푸츠라고 하는 명령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의 파일을 이제 저장해 볼까요? 자, 세이브 그리고 py, python, 그리고 요것은 2.rb, 루비니까요. 그리고 저장. 그 다음에 자, 실행을 시키는데 우선 파이썬부터 해볼까요? 자, 이전에 입력했던 명령을 저는 불러와서 여기에 이제 이 파일의 이름인 2.py를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3이 되죠.
자, 요거는 2.24고 2.24를 천정에 붙인다. 올림하니까 3이고 그 3을 프린트에 넣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에 출력된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루비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2.rb 루비죠. 그리고 앞에 있는 파이썬 대신에 루비라고 이렇게 하고 실행시키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림을 했으니까 내림도 한번 해볼까요? 자, 똑같은데 이 부분만 달라지면 됩니다. 내림, 내림은 영어로는 이 바닥이란 뜻의 floor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요것도 요게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있는 구체적인 이 명령들은 여러분들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예. 수학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 있고 파이썬과 루비가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걸 느끼시기만 하면 돼요. 뭐 기억할 거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우선 파이썬부터 3, 2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 있는 2는 바로 여기 있는 요것을 실행한 결과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루비를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3과 2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예. 2를 10승하면 다시 말해서 2를 10번 곱한 결과는 1024입니다. 예, 그 2를 10번 곱한 결과를 출력하고 싶다. 예, 제곱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POW라고 하는 이 명령에 2에 콤마 10승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요 앞에 있는 mess.pow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파이썬이나 루비에 사용설명서에 적혀있는 걸 보고 거기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그렇게 실행되는 거예요. 예. 자, 사용설명서에 적혀있는 내용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걸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프린트를 해주고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파이썬에서 실행시켜보면 자, 살짝 위로 가져가 볼까요? 이렇게 제 끝에 1024가 출력되는 것은 바로 이 코드가 실행된 결과이죠. 그 다음에 루비도 마찬가지. put 루비의 경우에는 좀 문법이 다른데요. 2 그리고 곱하기 10을 하면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10이니까 얘는 20이 되는데 요 중간에 있는 별표를 두 번 쓰면 이게 2의 10승이 돼요. 별표를 하나 쓰는 것과 두 개 쓰는 게 다르죠. 그러면 실행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1024가 되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이썬은 실행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소수점까지 표시되는데 루비는 실행했을 때 결과에 소수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 실행된 결과가 꼭 똑같으라는 보장은 없구나 라는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넘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예 원주율인 3.14 있잖아요. 파이. 파이를 여러분이 화면에 표시하고 싶다. 파이의 값을 알고 싶다면 파이는 영어로 이겁니다. pi인데요. 요거를 mass.pi라고 하면 이게 3.14 블라블라 되는 그 값이 되고요. 이걸 화면에 출력할 때는 프린트로 감싸주고 저장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3.14159265 블라블라하고 쭉 나가죠. 예, 이거는 무리수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 수이죠. 무한대로 커지는 숫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파이썬 루비에서 파이 값을 알고 싶으면 파이썬과는 다르게 mass
그리고 콜론을 두 번, 콜론은 L과 따옴표 사이에 있는 키이고요.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예, 누르시면 되는, 얻을 수 있는 거고요. PI를 이번에는 대문자로 입력하고 저장. 자,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3.14.15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서 파이썬과 루비가 이것은 또 똑같은 결과를 출력한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숫자를 화면에 표시하는, 숫자를 프로그래밍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숫자를 표현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숫자 2라고 적으면 저것은 컴퓨터는 숫자 2라고 인식하고 2.24라고 이렇게 하면 요건 이제 소수점이 있는 숫자,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 그런 숫자로 인식한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실수라는 용어는 몰라도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소수점이 없는 숫자를 우리는 정수,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이 실수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숫자를 연산하는 방법,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이 편리한 연산 방법도 있지만 조금 더 복잡한 걸 할 때는 이렇게 문법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이런 문법이나 CL이나 플러 이런 구체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칙 연산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별표다. 그리고 나누기는 슬래시라고 하는 기호를 쓴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학 계산이라고 하는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